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함께 상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남경 할머님께서 건강하셔서 또 이 아들, 또 며느리 보시는 기쁨도 있겠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이용철 성도님 다시 얼굴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용철 성도님이 물고기를 아주 잘 잡으시는데 여러분, 상어, 큰 상어 잡은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큰 상어를 잡으신 걸 제가 보았는데 여기 더 큰 고래 상어가 8m짜리가 바다 파도에 떠내려온 사진입니다. 지난 주중 뉴스에 나온 화면인데 적조현상으로, 플로리다의 적조현상으로 이런 큰 물고기들이 죽어서 바다로 떠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옆에 해변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맹독성 적조현상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해변에, 그 좋은 아름다운 해변에 죽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지독한 그 물고기 썩은 냄새로 관광객들이 많이 흩어지는, 줄어드는 그런 상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경인가요?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이 태풍 피해 와중에 지진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혁 특파원입니다. 우리 중국의 지진과 함께 세 곳에서 수많은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생존자 구조와 실종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 사이에 지난 5일과 11일에 휴양지 발리 섬에서 100km 떨어진 롬복이라는 섬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과 또 특별히 5천억 가족 휴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갑작스러운 지진이 두 번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약 3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일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화요일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1964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성수대교 참사가 떠오르는 사고였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에 있는 고속도로의 교량이 무너지면서 10여 대의 차량이 추락했고 현재까지 사망자가 3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높은 다리에 갑자기 천둥, 번개, 환경 속 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게 쏟아져 내려가고 이틀 후에 탄 사람이 어땠을까요? 떨어지기 바로 전에 멈춰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지는 약 35명의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과 심정 속에 죽었을까요?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과거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게 하루 전에만 해도 당신 내일 죽을 것인가 좀 마음 준비해라고 알려줬더라면 한 달만 내가 죽을 걸 예상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을까요? 남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뉴스에 소식으로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벌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당할 수도 있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우리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간에 있던 용종 제거 수술 중에 암이 이렇게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전이 되었다는 뉴스가 그리고 암투병을 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하루하루 더 다가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90세, 그 당시 90세인 대통령에게 그 선언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성경 본문에는 39세 정도 된 반도 살지 못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 선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살피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하 18장 전반부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설명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 산당들과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끝장내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아직도 그 사람들이 숭배하고 분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유다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만큼 좋은 왕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18장 7절에 보면 왕하에 그가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하는 사람에게 무슨 때 아닌 청천벽력 같은 기별입니까? 이사야 오늘 본문 38장 1절에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왕이 되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의롭게 세우는 그 왕에게 병이 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죄악을 짓고 막 살았더라면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가 생각도 들 텐데 나름 하나님 앞에 종전히 동기를 의롭게 하고 살아가는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모습 속에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너의 집에 유언을 하라. Put your house in order. 어쩌면 뜻인 너의 집들을 정돈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마지막 준비를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때니 너 집들을 다 정돈하고 유언을 남기고 뒷정리를 하라는 그런 선고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영문이 표현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는데요. Put your house in order 하면 제가 집 정리를 솔직히 좀 잘 못합니다. 바쁘면 설교 준비가 안 끝나면 제 주변이 아무리 어지럽든 아무리 뭘 밟고 지나가든 다 그대로 놔두고 뭔가 제 맡은 것이 끝나야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 구역은 좀 정돈이 평상시에 잘 안 돼 있는데요. Put your house in order.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주신다면 집을 깔끔하게 내가 간 다음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나의 재정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교회 활동과 나의 후임과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영광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 남은 애주니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생각을 하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 왕처럼 나에게 어떤 생명 시한부가 정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은 때의 9절에 기록한 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다음에 기록한 글, 어쩌면 유언처럼 죽을 사람이 적은 글과 같은 심정의 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온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요셉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 중년, 건강한 생활에 평탄한 생애를 사는 과정에 어쩌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정점, 왕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쌓고 통치를 잘해가는 그런 최고의 순간에 죽음의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요셉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다 순식간에 빼앗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드는 심정이 내 생애를 강도 맞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꼭 고백하기를 다시는 요한을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요한을 뵙지 못하겠고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 후에 죽어야 된다고 선고를 받는다면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두고 떠나온 게 아쉬운 것. 통장에 그토록 아끼고 에어컨 안 틀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놓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죽어서 얼마나 아까울까요? 집사람이나 남편 몰래 조금 숨겨놓고 뭐 좀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거 못하고 남기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쉬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기 못 가본 엘로스톤, 뭐 알래스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보고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여러분 뭐가 아쉬우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목적을 꼭 달성해 봐야 될 텐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것들이 아쉽다라고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배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는 하나님을 살아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제 살아서는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아쉽고 두 번째, 이 세상의 거민들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다시는 내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민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지도 못하고 다시 보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히스기야는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잠깐 장막을 쳤다가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날씨가 계절이 바뀌어서 풀이 다 마른 다음에 이제 천막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처럼 인생 장막이 다 이제 거두어지는 잠시 기거하다가 떠나는 장막에 자신의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직공이 배를 만들다가 짜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렇게 뚫뚫 말아서 더 많이 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탁 피륙을 배틀에서 끊어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이제 다 엄청 길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39세에 하나님께서 끊으실 배틀의 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병과 투쟁하고 고통하다가 아침까지 견디면서 아침엔 좀 좋아질까 기대했었는데 아침에도 여전히 사자같이 모든 뼈를 꺾는 고통이 자신에게 있었다. 아침과 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다는 탄식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뜻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 유언을 남겨라.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시가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썼던 시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살지 못할 인생, 비록 우리가 30일, 1년, 몇 년의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뵙지 못하면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될 세상에 죽고 어쩌면 영원한 삶이 없었던 죄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언제라도 내 삶에 유언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미국의 상속 유산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영선 변호사가 최근에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내일 죽으실 것처럼 오늘을 사십시오. 상속 변호사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을 상속 문제로 특별히 한국 고객들을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사의 형제자매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있고 고통이 많은지를 보면서 우리 한국 어른들이 미국 어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상속을 잘 정리해놓고 죽어야만 죽은 후에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책으로 쓴 책인데요.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앞으로 만약 내가 1년 안에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죽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1년 후에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면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써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결론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내가 유언장을 내다보고 써보면 나의 나머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별한 아름다운 레거시를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삶의 7가지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이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입니다. 이미 시작된 우리 인생에 끝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만 그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면 장례식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그리고 비문에 어떤 문구가 남게 될지 그리고 더 세상 끝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 애플 컴퓨터를 애플 폰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한 많은 것들을 다 젖히고 죽음 앞에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만을 내가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is a gift and it's precious.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아버지께서 이메일을 보내셨던 유언 이메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12월 26일에 아버지께로부터 단체 메일이 왔는데요. 누님 둘, 형님 저, 그리고 큰 사위를 포함해서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이메일 제목이 아버지의 장례식과 무슨 유언, 나의 장례식 및 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용 첫 시작이 날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위에게 보낸다. 제목이 우스워서 겁낼 것 없다. 나이가 늙었으니 준비했다.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온 후에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시고 예전에 작성해 놓았던 것을 혹 너희들에게 전하지 못할까 싶어 오늘 보내니 참고로 읽어라 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하다가 산 다음에 시를 적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좀 어지러우셔서 병원에 갔다 오신 다음에 혹시 내가 무슨 사고로 돌아가실까봐 싶어서 2011년도에 저희에게 보냈던 그런 나름 유언 및 어떻게 장례를 치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나는 유산병으로 1인용 앉은 책상 한 개와 접시 그릇 몇 점을 받았단다. 첫 살림방을 사글새로 구해주시고 분가시키셨단다. 그 살림으로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불어남에 감사하고 살아난다. 그리고 어떤 재산과 어떤 게 있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5분의 1로 계산해서 각 개인당 얼마씩 나누고 남녀 평등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석헌은 미국에서 재산도 받음 없이 독불장군으로 자립하고 있으므로 좀 더 도와야겠다. 그래서 배수인 얼마의 땅을 계산하여 값을 지불하여라. 어머니 목숨 대신하여 석호에게 옮기는 것이다. 그때 제가 이 메일을 보고 아버지께 답장을 썼던 그 이메일이 있는데요. 그 사유는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쓰셨던 그 유언장이 2014년도에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때 보냈던 유언장을 정정한다. 그 땅에 대한 내용은 정정이 안 된 것 그대로인데요. 나의 마음속에는 정정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기간을 주었던 2017년이 벌써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2025년으로 변경한다라고 그렇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멀리 떨어져서 불효자였는데 아버지가 막내에게 더 가까이서 챙겨주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두 배를 엄마 것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에게 참 힘과 감동과 감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혹시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서 조그만 생명보험은 저에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애준이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처음 보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준이가 이제 벌써 10살이 돼서 8년 후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혹 제가 빨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대학 다닐 그런 적금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기에 남긴 말처럼 유언서를 한번 작성하라는 그런 선지자의 말이 우리의 심령에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수십 년 후에 죽는다라도 그때 죽을 때 나에게 남길 유언장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며 적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엔딩 노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엔드할 때 남기는 그 노트를 실제로 쓰게 하는 그런 노트 샘플인데요. 연세가 드셔서 치매 등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대신 판단 내릴 가족 연락처와 장래의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발굴하는 것, 사후 정리에 대한 희망사항을 기록합니다. 우리 서부 야영회에서 한 강의 때의 강사님께서 우리가 혹시 내가 결정을 내지 못할 때 인공호흡으로 계속 생을 연명할지 아니면 보조음식을 계속 피딩하면서 살아야 될지 말지를 내가 미리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유언장을 남기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고에 쌓아준 보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은 왕궁,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그것들을 다 뒤로 가고 물려주고 뒤로 남기고 떠나야 될 그는 벽, 캄캄한 벽,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하고 어쩌면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새들이 구슬프게 우는 것처럼 슬피 울면서
눈이 피곤해서 쇠해질 정도로 앙망하고 탄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제, 억압, 채무자가 빚을 빌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 당장 갚으라고, 한 달 안에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채권자에게 눌리는 짓눌림과 같은 그런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값을 치르고 너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제를 주오니 저의 중보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보증이 되어주십시오. 채무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누가 내 대신 책임을 져주는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신문에서 자주 보는 우리 이진만 성도님의 따님, 우리 주수연 자매님 얼굴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오재원 목사님의 사모님 고대은 사모님, 또 우리 여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눈이 불편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 또 잘 걷기 어려우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억압받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행하여 목전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선하고 의롭게 행한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잘못 살았던 것도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죽음을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죽음의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번복하여 다시 그에게 임하여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병을 향하여 아무런 상황에 억압되는 그 고통의 질병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마음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약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급히 돌이키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직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속히 마음을 접으시고 다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빨간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탄식하면서 벽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의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고 왕이 갑자기 죽고 그 남은 백성들과 나라를 염려하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장 눈물을 글썽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면서 이사야 말 바꾸자, 다시 정정한다, 내 소원에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해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대를 또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이 더 장수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잘 걷고 회복하고 눈도 잘 보이고 모든 건강이 이 히스기야의 축복처럼 소원의 모든 생명이 되어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15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청하지 않은, 어쩌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축복의 응답을 더하십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추가 축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15년을 주는데 그냥 15년 멋대로 즐기면서 즐기며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이 성, 왕으로 주어진 내가 돌볼 그 성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적군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터이고 계속 보호하실 터이니 그 백성을 잘 돌보고 이끌라는 그런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에게 주어진 15년간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내가 돌보고 내가 살피는 우리 가정과 후손들과 우리 구도자들과 우리 교회를 사탄과 적군의 손에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사명을 이루는 삶을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언약을 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셨사오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선지자가 두 번째 봉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최근 번역에는 방황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전 번역에는 가끈히 행하리이다 라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에디데라는 이 가끈히 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나갈 때 엄숙하게 가끈히 행진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영문 표현에 보면 I will walk humbly all my years. 내 생의 모든 생애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걷겠습니다. I will be careful the rest of my life. 내 인생의 last, 나머지의 그 소중한 그 부분을 아주 carefully 조심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걷겠습니다. 가끔히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내 생명과 심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무덤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유언을 작성해라. 내 집 다 정돈하고 죽을 준비해라. 라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은 결국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평안과 평강의 샬롬, 참된 평강과 참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죽음의 빈칠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 또 어쩌면 그게 없었더라면 계속 짓고 살아갈 죄악을 주의 등 뒤에 다 잊어버리시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등 뒤로 다 던지시고 용서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사망의 멸망의 둘째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뒤로 등 뒤로 던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감사한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물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아쉬운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을 더 이상 죽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무덤에 파묻히면 주의 신실함, 성경에 그토록 많이 약속해놓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그 경험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산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는 오늘 내가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을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He shall praise thee.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신실하신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영어권 2세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구도자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총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수금으로 악기로 목소리로 나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애통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 구원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찬양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지나간 과거는 다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 우리가 또 다시 만나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Today is a gift of God.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Which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하나님께서 그 현재를 주시는 것이 바로 현재라는 present 하나님께 주시는 present 현재가 바로 선물 gif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Today is a gift. Love your present. 오늘 현재들 그 선물을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희스계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왕성한 공사활동으로 오히려 제임 씨보다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카터 대통령이 지난 8월 암에 걸렸는데 넉 달 만에 시승 듯이 다 나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해서 복을 받은 걸까요? 이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조지아주 한 교회에서 열린 성경교실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정밀 검사 결과 자신의 암이 완치된 것으로 진단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온 에모리 대학 병원도 지난달 항암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전이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암투병 사실을 공개한 카터 전 대통령은 악성 종양인 흑색종이 간에서 뇌로 전이되면서 암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의 일종으로 전이가 빠르고 재발률이 높습니다. 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카터 전 대통령은 노숙자를 위한 시설 공사에 참가해 자재를 직접 나르면서 공사활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So as long as I'm feel good and am able, I'm going to continue, you know, like I always have. 왕성한 공사활동으로 퇴임 이후 더 칭송받아온 카터 전 대통령의 완치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니 암도 사라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계에선 카터 전 대통령 예, 지금 95세신데 90세의 암선물을 받고 암선물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섬기는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돌아가셔서 얼마 살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과정에도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생애에 계속 수많은 봉사를 하고 책을 28권을 저술하고 Habitat for Humanity라고 집 없는 사람의 집 지어주는 일을 이끌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 한국에도 주거 빈곤 퇴치운동으로 잘 알려주신 분이시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연세에도 헌신적으로 매주마다 교사로 성경교사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지미 카터처럼 히스겔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긴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매주 본인이 섬기는 마라나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과 부모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의 남은 생애를 존절히 살아가는 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허락되시는 그 40년 동안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한 복된 생애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과 헌금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길을 서셔서 헌신찬미 34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복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로넘기신 하나님, 이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사랑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생명의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공부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광고된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 10여 분, 15분 정도 더 순서가 빨리 오늘 진행되었습니다.